네, 안녕하세요. 권영태입니다. 저는 확률 선언문의 내용 검토를 한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으로 제출된 통일 선언에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통일과 관련된 주요 원칙들을 전반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시된 통일 선언문은 6가지 통일의 의의로 앞부분에 구성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6가지 실천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의 통일이 필연이자 희망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필연의 관점에서 한민족이 한 국토에서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점을 들고 있고 통일을 통해서 남북 간의 차이를 초월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고통과 이산가족의 슬픔과 함께 남한의 이기주의와 정치 분열,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통일이라는 점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자랑스러운 한나라에서 살고 싶은 한민족의 꿈이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신감을 표현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신감에 대해서 선언문은 우리의 준비 정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의의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정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 오늘의 한민족이 자국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수 있는 정치 경제적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관점에서 통일 국가의 건설이 역사상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가업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후자는 자신감의 역사적 근거이자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표현을 살펴보면 도덕적 가치, 보편적 원칙과 공정한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천부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모범 국가를 세우는 것이 태고적부터 우리의 염원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역사에서 민족의 이러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민족이 갖춘 역량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정의 넘치고 인도주의적인 주권 국가로서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나라를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하더라도 미래에도 자랑스러운 한 나라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에서 선언문은 홍익 인간 사상을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원 코리아가 어느 나라도 위협하지 않고 세계를 이롭게 할 것이라는 점으로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고 또한 가지 표현은 홍익인간의 현대적 실현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홍익인간 사상을 통일의 철학으로 삼는다는 점을 뚜렷이 천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어느 나라도 위협하지 않고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은 오늘의 국제 정세에서 우리 민족이 통일이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를 이롭게 하는 국제적인 의의가 있다는 점을 잘 담아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통일 철학으로서 홍익인간 사상을 단순히 복고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진정한 모델로 현대화해서 보편적인 가치로 담아낸 점은 더욱더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선언문은 현 단계에서 필요한 실천 방안들을 또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현실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항에서 다시 홍익인간을 앞에 의의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정신과 독특한 유산들을 일깨우기 위한 사업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다른 통일 선언문들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홍익인간 사상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서까지 우리가 활동 방안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점은 좀 전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2항부터 4항까지는 우리 민족의 구성 주체로서 남과 북과 해외 동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될 기초 시설을 구축하자는 내용이라든가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내용, 문화 교류와 봉사 사업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눈여겨본 부분은 그 2항에서 이북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이라고 표현한 부분과 3항에서 이북 동포들의 참여를 특기한 점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통일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통일 선언에서 실천 방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문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항에서 해외 동포들의 역할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5항과 6항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관과 함께 몽골의 역할을 통일선언문에 반영한 점도 의미심장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몽골은 남과 북 모두하고 이제 수교를 맺고 있고 체제 전환에 성공을 해서 향후에 북한의 체제 전환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 몽골 대통령이 북한 대학생들에게 인권과 관련된 연설을 한 적도 있는 것을 다들 잘 아실 테고요. 이런 면을 봤을 때 몽골의 역할을 통일선언문에 반영한 것은 단순히 4강, 주변 4강의 역할만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것에서 좀 인식이 전환해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통일선언문의 초안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몇 가지 더 언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통일선언은 좀 오늘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일종의 강령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좀 더 확실하게 천명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우리 민족의 통일 미래에 대해서 연구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코리안 드림을 주창하는 문현진 의장님의 7가지 비전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로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현하자는 점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대변하고 지지를 얻는 대의제 정부를 세워야 된다. 세 번째,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교육 제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심정 교육과 영성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 네 번째, 기업과 정신을 장려하고 도덕적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한국인을 대신해서 권력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여적이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언론 매체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기감이 되는 문명국가를 건설하는데 무엇보다도 윤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덕적 행위의 지지자로서 신앙 전통이 공적 영역에서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우리 민족의 신성한 대가족 제도의 장점을 보존해야 한다. 일곱 가지 비전은 적극적으로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통일선언문에 보완하는 데서 우리 민족의 공통의 비전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일관된 견해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정은 3대 세습으로 이제 북한이 이어지면서 장성택을 처형한 데 이어서 김정남까지 살해하면서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악의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글로벌 피스 재단의 서인택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통일은 악과의 타협이 아니라 정의와 선, 도덕성을 무기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무기로 해서 세계를 위협하고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그 유례를 알지 못하는 인권 탄압을 지금 북한 정권은 자행하고 있습니다. 악과 타협하는 것이 당연히 홍익인간 사상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반도에 당면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관점을 선언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대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과 또 남북 간 합의서에 대한 견해를 어떤 견해 합의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데요. 정부의 통일 방안은 이제 새로운 통일의 강령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공식 통일 방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에 걸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성과 위에서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에 입각한 통일 비전을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이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은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서들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상당히 시간적인 경과가 때문에 시의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고 또 합의서가 어떤 그때그때
정치적인 입맛에 따라 조금 약간씩은 그렇게 좀 체결 내용이 포함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해석 또한 정치 세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홍기 인간 사상의 관점에서 재평가해서 버릴 부분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선언문의 발표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진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스스로 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좀 선언문에 좀 명시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힘이 역사적인 변혁을 세계사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궁극의 어떤 그 변혁을 일구는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통일은 우리 민족의 미래와 세계사 질서를 결정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혁이고 결국 시민의 위대한 힘이 집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도 전 세계 시민들의 자발적인 역량이 총결집되어야 홍익 인간 사상이 구현된 제대로 된 역사적 변혁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저도 이제 3.1 독립선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3.1 독립선언이 일제시대 때 민족 대표들이 선언을 하면서 문장을 작성한 것을 살펴보니까 좀 독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그 발표문의 상세한 내용은 살펴보시고요. 시간상 좀 줄이겠는데요. 이미 통일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그 3.1 독립선언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이미 독립국이라는 거죠.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이미 자주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식민지 시대였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민족의 자존과 정의의 정신을 담아내는 표현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통일선언을 보완하는 데서도 좀 표현 양식 면에서도 그 3.1 독립선언의 좀 양식을 좀 참고를 해서 지금은 이제 현실적 목표가 통일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3.1 독립선언 전에 2.8 독립선언서에서 문장 표현 형식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적인 목표를 제시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3.1 독립선언은 조금 달랐기 때문에 통일선언문의 표현 방식에서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